자, 미국 증시는 최근에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이제 미국의 채권과 주식의 트레이드 오프의 어떤 현상 자체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에 이제 최근에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장기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제 요구 수익률 자체가 이제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좀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주말에는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이제 5%대를 상회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매도세가 다소 좀 진정되는 아직 뭐 적극적인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기보다는 일단 그 좀 집중되었던 그 매도세가 좀 진정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가 지금 큰 폭은 아닙니다만 좀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그 중동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지상전을 앞두고 뭐 지금 서로 간의 인질 교환이 좀 진행이 되면서 다소 그 좀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거라는 좀 기대감도 물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그 원유 어떤 주요 생산 지역에 타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11월 FOMC 회의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좀 경기 심리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과연 이제 그 5%대가 고점이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추가적으로 좀 시장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위아래로 그러니까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좀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위아래로 좀 어느 한 방향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 금리의 등락에 따라 투자 심리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앞서도 계속 이제 금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준에서 이제 결국에 지금의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될 필요성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추세 이상의 성장세가 미국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목요일 밤에 오늘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지난 분기가 2% 초반이었는데 지금 4% 초반으로 이제 그 성장 그 폭 자체가 확대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애틀랜타 연준에서 추정하는 3분기 GDP 성장률은 이제 5%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채의 금리 지금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미 뭐 확인했다시피 8월 달과 9월 달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워낙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 이상의 좀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결국에 미국 경기가 생각 이상으로 이제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그 압력 자체가 둔화되는 정도가 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장이 좀 부담을 좀 가질 것 같고요. 금요일에 이제 PC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낙폭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고물가가 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완전히 좀 씻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전히 좀 경계해야 할 이벤트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경제의 추세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흥국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